탕추들 상하이 이상훈 TV 개그 이상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거 DX11입니다. No, no, you, you complete me. 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DX 시리즈는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심혈을 기울인 제품들인 거 아시죠? 이제 DX1부터 쭉 해서 이게 이제 11번째 제품 되겠습니다. 네, 뭐 DX6이 캐리비안 해적의 잭스페로 선장, 그리고 뭐 DX11이 조커, DX12가 배트맨, 그리고 13이 뭐 그 터미네이터 등등 뭐 이렇게 DX 시리즈가 지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뭐 개인적으로 명품이라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닌 DX11 네, 조커입니다. 뭐 박스부터 뭐 다르죠. 네, 그냥 막 보라색으로 그냥 온 칠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버전도 비싸지만 네, 한정판 버전에서 더욱더 비싸다는 점 여기. 자,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짜라짠. 오, 앞에, 오, 뭐야? 앞에, 이거 지금 실물 조커 카드가, 네, 들어있네요. 우와, 그렇습니다. 요게, 오, 5핀까지, 오호, 그렇습니다. 요렇게, 5핀까지. 이거 왜, 그, 배트맨 흉내내는, 아,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하여튼, 뭐,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을 죽여서, 네, 거기다 매달아 놓을 때 요거 이렇게 붙이죠. 근데 진짜 나 기억력 좋은 게, 이거, 5핀 있잖아요. 이거 5핀 아니었어. 흰 5핀 아니었고 약간 까만색 5핀이었던 거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5핀 넣어줬다는 게 어디요. 그래가지고 오, 요거는 잘 표현을 해놨고 봅시다. 그래, 뭐가 있는지. 앞에 이렇게 대로 엄마 얼굴 또 가려놨네. 어머, 형님. 어머, 형님 어떻게 살아나신 것 같아. 어떻게 엄마 조커 형님. 어우, 뭐 관절도 엄청 빡빡한 거 봐. 어떻게. 아, 예술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자,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 왠지 느낌이, 잠깐만, 뱅크로버 조커보다 여러분은 얼굴이 더 작은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엄마, 아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귀를 요렇게 살짝 느낌이, 네, 조금씩은 다른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제가 다 머리를 좀 잘랐나? 여기는 조금 더 숏헤어고. 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옷 질감도 너무 좋고. 아, 포스 있어. 어머, 어떡해. 이거 보세요. 밤에도 살짝 무서울 것 같은데. 우와, 뭐 관절 당연히 뭐 잘 많이 움직이고요. 네, 발목도 기가 막히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팔은 뭐 여기까지인 것 같고. 네, 목도, 오, 목도, 어머, 이렇게까지, 어머, 그만하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허리도, 오, 굉장히 가동률이, 하, 이게 액션 피규어인데, 이게. 오, 그렇지, 예. 아, 굉장히 가동률도 훌륭한 우리 조커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루즈를 한번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스마일 페이스가 있어요. 아, 이거 봐, 웃는 거 봐. 아, 그렇지, 조커는 인상 쓰다가도 이렇게, 너무 환하게 웃어주시는데. 네, 아무튼 요것도 헤드도 일단 교체해보기로 하고. 아,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다크나이트 마지막에 배를 두 개를 이렇게 싣고 이제 승객 한 분은 일반 시민들을, 우리 고담 시민들 하나는, 한 배에는 죄수들을 싣고 이렇게 이송 중에, 네, 폭파 장치를 주죠 서로. 그래서 뭐 12시까지 뭐 한 명이라도 먼저, 한 팀이라도 상대방 폭발을 시키면 그 팀은 살아남는 거고, 그 배는. 그게 아니라면 두 배 모두 폭파하겠다. 뭐 그렇게 조커가 머리를, 심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하비덴트랑 레이첼도 서로 반대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이 기폭장치가 서로께 아니고 자기네 거다라고 사실 생각했었는데, 이게 뭐 터지진 않아서 우리 시민들이랑 그 뭐 죄수들이 굉장히 뭐 아직 세상은 나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폭발 때가 되지 않아서 뭐 이거 사용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이걸 바깥으로 버려버리는 그 등치 큰 죄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자, 그리고 요거 오, 그렇습니다. 요거는 바로 쓸 수 있는, 쓸 수 있나? 머리, 나 이거 헤드 망가질까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어우, 귀 상해. 어, 살쪄, 살쪄. 그렇죠. 요거는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네. 요 뒤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네. 너무 아끼는 거 너무 티나요? 네.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안에. 아, 그렇지. 이거, 그냥 여기에 넣어오는 거, 여기서, 폭발장치 여기다 넣어서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이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루즈를 또 구성을 해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오호, 아, 이거 뭐야, 계속. 아, 오늘 살짝 뭐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 이거는 그거다. 오, 깜깜깜.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죠? 예. 자, 요거. 취조실. 그쵸? 의자와 세팅. 예. 하, 앉아있으면은, 고든이 나가고, 배트맨이 들어오죠. 다 얘기하나? 스포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와. 그렇습니다. 아주 뭐 굉장히 멋있는 보라색의 베이스인데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뭐 불도 들어오는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데 아 여기 앞에 보니까 라이트가 있네요. 그쵸? 예, 불도 마지막에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나 이거 조커 뜯는다고 나 이거 잠을 못 잤어. 아 이거 와 스탠드 취조실에 그러면은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볼 텐데 그러면은 이걸 벗어야 돼요. 취조시는 거죠. 체이드 마크죠? 이 보라색 자켓. 네. 일단 벗기고요. 그리고, 네. 요 회색 옷, 요렇게 입고 있죠? 요것도 벗습니다. 옷을 네 벌이나 입고 있어요. 네. 살짝 빼야 되는데. 자체적인 조심조심. 오, 벌써 뭐 실밥이 조금씩, 아,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진짜 카리스마 있었죠? 그게 이제 막 조커가, 이렇게 앉아서 와 손루즈가 와 손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설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못 찾은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이 그럼 그렇지 DX 시리즈에 손이 없을 리가 없지. 아 여러분 아 정말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또 했습니다. 자 요렇게 총 손이 무려 14개, 7쌍이나 들어있습니다. 와, 카리스마 쩐다, 진짜. 와, 뭐 일단은 이 조커, 이 취조실 분위기를 좀 내보려면 작은 루즈들까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그렇죠. 조커는 이 칼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뱅크로버 조커 때 보여드렸던 똑같은 칼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칼, 요거는, 그쵸, 요렇게 접히는, 그쵸? 네, 요렇게 접히는 칼, 그 다음에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칼, 요 칼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요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초반에 저기 깽단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그 다른 책상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연필 사라지는 마술 하죠? 연필 사라지는 마술. 네, 그래서 탕! 사람한테 빡! 해가지고, 서프라이즈 사라지는 거. 고 연필까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뭔가 갑자기 뭐 밥주걱인가 뭔가 뭐 모종삽인가 생각했는데 이게 조커의 발에 요렇게 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와 나 설명 안 보고 잘 알지. 요렇게 끼워주면 요렇게 예 요거로 해가지고 배트맨 옆구리 걷어차잖아요. 그쵸? 요거 촥 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신발에 아주 뭐 고고 루즈가 두 개가 예, 들어있고요. 자 요거 돈 있고 그리고 카드도 똑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거니까 네, 꺼내진 않을게요. 그리고 수갑까지 네 수갑이 뭐 똑같이 되나? 어머 똑같이 되네. 우리 옛날에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 수갑처럼 어머 요렇게 해가지고 네 수갑을 차고 있고 그리고 요거 아 그렇습니다. 또 우리 조커의 총 요거 네 요렇게 열렸다 접혔다 하고 얘도 당겨지나요? 오 엄마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요렇게 총도 있고 총이 아 한두 개가 아니네요. 뱅크로브 조커랑 좀 루즈가 겹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또 같다라는 점 보여드렸던 거랑 루즈도 지금 다 보여드려 봤는데 끝이 아니고요. 또 이런 디오라마를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커다란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요거 뭐 딱 보는 순간 뭔지 아시겠죠? 그 취조실의 그 배경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뜯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뜯으면 그렇죠.
어? 하나 더 있네? 아, 여러분 이거 찍찍이가 여기 있거든요? 요거 해서 제가 요렇게 자 요렇게 붙여주면 아 취조실 디오라마가 또 완성되는 대박이죠? 어떡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도 제가 세팅을 싹 해서 마지막에 요렇게 붙인 모습까지 다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조심! 야 조심해 상훈아 조심 야 그렇게 해서 이거 일단 헤드를 웃는 헤드까지 한번 그래도 가져왔는데 또 표준 한번 취해봐야죠 네. 아, 그 장면 난 그게 장면이 너무 좀 인상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든이 청장이 이제 됐을 때 다 이제 막 거기서 경찰서 박치니까 여기서 박수쳐주고 아 그 모습 그러고 네. 목 살짝 뽑고요 웃는 헤드로 해서 이 친구는 배트맨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그냥 배트맨이 있어야 자기가 완벽해진다는 정말 그냥 뭐 악 중에 악이죠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웃는 헤드보다 그냥 이러한 이 헤드가 좀 더 멋있는 것 같네요 아 뭐 우리 본인이 된 히스레저 형님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자립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고요 정말 뭐 명품이라고 왜 남들이 얘기하는지 저 사실은 실제로는 뭐 보지 못했어요 그런 이제 막 사진으로만 보고 와 이거 사고 싶다 그러다가 저도 실물은 사실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훌륭한 조형에 훌륭한 루즈들 풍부한 루즈 구성에 이렇게 디오라마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지까지 이 뱅크로버도 그렇고 이 DX11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거를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네 아 여러분들 이게 깜빡하고 또 설명서 안 봤으면 요 지금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예 선 선이 여기 안쪽에 예, 아래쪽에 이렇게 꽂게 되어 있습니다 꽂게 이렇게 꼭 이렇게 꽂게 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그냥 예, 선을 여기 그냥 뒤에 이렇게 꽂으라는 뭐 근데 불은 안 들어온 것 같고 대신에 이게 자석이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 DX11 조커는 무빙아입니다 뒤에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요거를 조정을 해주면 눈이 이렇게 위로 뜨고 아래를 보고 이쪽을 보고 어 무서워 이쪽을 보고 이렇게 해서 눈까지 움직일 수 있는 아 그래요 저는 정면을 보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을 봐주는 조커 뒤통수를 또 좀 닫아주고요 아 그래서 예 뱅크로버 조커랑은 조금 느낌이 달랐네요 그쵸 얘는 무빙아이가 아니고 그냥 한쪽만 이렇게 보는 그런 네, 헤드고 얘는 예, 무빙아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히스레제의 조커를 한번 두 개 보여드려 봤습니다 요거 외에도 간호사 버전 네, 또 히스레저도 있습니다 뭐 그거도 제가 어떻게 뭐 구할 수 있으면 또 나중에 구하게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마지막 디오라마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마지막까지 꼭 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재미있는 장난감 가지고 또 특별한 시간 또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